안녕하세요. 완전한 기업 제외 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이번에는 제빵에 추가된 품목 중에 한 가지인 통밀빵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밀빵은 통밀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통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반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통밀은 흰 밀가루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은 많으나 빵 만들기에 적합한 단백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겠습니다. 빵 만들기에 적합한 단백질의 양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믹싱 시간의 변화, 발효 시간의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흰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는 빵보다는 이 통밀빵은 믹싱 시간이라든지 발효 시간이 단축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죽의 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믹싱 단계는 발전 단계까지 믹싱을 하고요. 그리고 반죽의 그 힘을 위해서는 이제 반죽의 온도도 또 낮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이 반죽 온도는 25도가 되겠고요. 25도를 잘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반죽을 시작하겠는데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될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믹싱볼에다가 가루 재료들 있죠. 아시다시피 시험장에서는 각각의 재료들을 종이 위에다가 계량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종이 위에 계량했던 재료들을 이렇게 가루 재료만 모아가지고 지금 스텐볼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믹서에 장착을 하고 가루 재료만 먼저 섞은 다음에 액체 재료 보면은 물, 몰트의 기슬, 이스트가 되겠는데요. 이걸 이제 섞어서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클린업 단계 직후에 유지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믹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이스트는 수분 함량이 75%인 생이스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걀도 수분으로 이제 간주하듯이 생이스트도 액체 재료로 간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에다가 생이스트를 균일하게 풀어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의 온도는 제시된 반죽의 온도를 고려해서 조절해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액체 재료에 가루 재료만 균일하게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한 1분 정도 저속으로 돌리면 가루 재료가 균일하게 섞였습니다. 1분 정도 돌린다 생각하시면서 돌려보십시오. 자, 1분 정도 돌려서 가루 재료들을 균일하게 혼합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액체 재료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재료를 집어넣고 한 3분 정도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루 재료들과 액체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십시오. 저속으로 3분 정도 돌려서
가루 재료와 액체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한 덩어리의 반죽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단으로 2분 정도 돌려서 글루텐을, 수화를 완료시키고 글루텐을 약간 생성시키도록 합니다. 자, 2분 정도 중속으로 돌려서, 혹은 2단이죠. 2단으로 돌려서 클린업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자, 클린업 단계 직후에, 자, 제시된 유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지는요, 반죽의 밑둥에다가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밑둥. 밑에 쪽에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유지를 저속으로 1분 돌리면서 균일하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속으로 유지가 어느 정도 섞이면은 이번에는 2단 혹은 3단. 2단은 중속입니다. 3단은 이제 고속인데, 시험장에 따라서 기어가 4단까지 있는 게 있고 3단까지 있는 게 있습니다. 감독관님 제재를 하긴 하겠지만, 3단까지 있을 때는 3단으로 돌리시면 안 되고요. 4단까지 있을 때 4단으로 돌리지 말라고 제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속, 3단일 경우에는 2단이 중속이 되겠고요. 4단일 경우에는 3단이 중속이 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속으로 뭐 2단 혹은 3단 기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발전 단계까지 믹싱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반죽의 상태를 발전시키는 것은 후기라든지 RPM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값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분 돌리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태를 보셔야 되고요. 이 상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반죽이 표면이 매끄러우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 자, 반죽이 늘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서 매끄러운 상태. 그 상태가 발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고 믹싱을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하는 단계까지 될 때까지 2단으로 계속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끄러운 상태가 되면서 반죽이 하나로 뭉쳐 있고요. 당겼을 때 잘 늘어나지 않으려고는 이런 저항을 다른 말로 탄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죽의 탄력이 있을 때가 다 된 겁니다. 반드시 매끄러운 상태가 되고 저항이,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믹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싱이 완료되면 자신의 작업대로 돌아와서 훅을 제거하고 반죽을 드러내서 발효통에다 담습니다. 시험장에서는 흰 플라스틱 통이 제시되는데요.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이제 스탠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볼에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볼에 반죽을 넣기 전에 밀가루를 살짝 뿌려줍니다. 살짝. 자, 그리고 반죽의 점성에 대해서 손에 이제 반죽이 너무 많이 묻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얘도 살짝 뿌려주십시오. 자, 이 반죽을 좀 된 반죽이라 많이 뿌리지 않았습니다만, 반죽이 질 경우에는 덧가루를 좀 많이 뿌리십시오. 자, 손에 밀가루 묻혔기 때문에, 자, 훅에서
여기에서 반죽을 뺄 때도 예, 잘 묻지 않죠. 아, 그리고 이제 예, 이 플라스틱 스크래퍼, 곡면 스크래퍼죠. 곡면 스크래퍼로 반죽을 긁어서 깨끗하게 긁어서 이물질 없이 한 다음에 반죽을 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어서 엄지 손가락이 붙어 있으면요 자꾸 이게 찢게 찢게 만들기 때문에 엄지 손가락을 살짝 뒤로 젖히고 네 손가락으로 반죽을 안쪽으로 말아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한 다음에 스텝물에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그 비닐을 살짝 얹어도 좋고요. 발효실의 습이 적절할 경우에는 위에다가 비닐을 얹지 않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외부의 온도차와 발효실 내부의 온도차가 10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을 혹은 뚜껑을 살짝 얹어 놓는, 그래서 이제 습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자, 이 스텝물은 여기에 딱 걸칩니다. 이렇게 걸쳐서 1차 발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발효가 완료된 통밀빵 반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손가락에 밀가루를 묻히고 반죽을 이렇게 눌렀을 때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다 된 거죠. 자, 그러면 분할 공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분할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두물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두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중간 발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실온에 이 작업대 위 그 벤치 타임으로 중간 발효를 진행을 합니다. 자, 가져간 비닐을 덮어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작업장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그냥 이렇게 놔둔다고 해서 중간 발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행주에 따뜻한 물을 좀 묻힌 다음에 꼭 짜서 여기서 살짝 얹어 놓으면 중간 발효가 잘 되겠습니다. 자, 중간 발효를 시키는 동안에 성형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좀 준비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필요한 철판, 그리고 오트밀을 묻힐 수 있게끔 젖은 행주, 깨끗한 젖은 행주, 이렇게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중간 발효가 다 돼서 볼륨이 커졌죠? 자, 그러면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밀대로 밀기.
이렇게 해서 그 작업을 할 때는 판을 중심으로 해서 개수를 미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한 판에 6개를 놓을 건지, 한 판에 5개를 놓을 건지, 혹은 4개를 놓을 건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양만큼을 밀어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시험장의 오븐이 한 단에 2매의 철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철판에 18개를 나눈 방식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두 판은 5개씩, 두 판은 5개씩, 두 판은 4개씩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 4개가 어차피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빵을 구울 때 옆면 착색은 빵과 빵 사이의 간격이 조금 넉넉한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삼겹을 접습니다. 바게트처럼. 그 다음에 내립니다. 제시된 길이에 맞춰서 성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끈적거리면은 손에 밀가루를 좀 묻히는 게 좋아요. 이 중간마를 시키는 동안에 비닐을 덮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끈적끈적거리죠. 그래서 손에 이렇게 덮가루를 묻히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실온에 노출되면서 마르게 되죠. 그럴 때는 덮가루를 또 붙이지 마십시오. 자, 이제 길이를 조절하겠습니다. 모양과 길이를 조절하면서 자, 이제 오트밀을 묻혀보겠습니다. 옆면, 윗면 충분히 오트밀을 묻혀도 오트밀의 양이 충분합니다. 이음매가 위로 올라오게끔 하고 자, 들고 자, 이음매가 위로 올라오게끔 하고 이음매가 위로 올라오게끔 하고 자, 오토밀을 또 모으고 자, 그리고 들어서 또입니다. 그래서 길이도 이렇게 빵반죽은 수축이 가능하죠. 그래서 혹시 자신 좀 더 길게 밀었다면 수축을 시켜서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 혹은 다섯 개 놓는 것이 이 옆색에 충분한 간격을 두면서 착색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형이 완료되면요, 2차 발효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2차 발효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오븐에 구워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구워진 빵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팬에 다섯 개 놓은 상태고요. 한 팬에 두 개는 네 개 놓은 상태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 보면은 한 다섯 개, 네 개가 적정한 팬닝 양이 되겠죠. 그리고 착색 균일하게 되고요. 크기, 두께 이런 것들을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통밀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